네, 안녕하세요. 휘나씨 필름의 N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바로 여러분께 처음 공개하는 제 사무실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공개할 게 있습니다. 물론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제가 국내 출시 임박한 이 제품을 그새를 참지 못하고 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바로 지음 크레인 3 랩입니다. 야, 박스부터가 좋아요.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죠? 좋구나. 운 좋게도 제가 외국 일정을 마치기 하루 전날 이 제품이 입고가 됐다고 해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궁금했던 점이 많은데 사실 아직 포장을 뜯고서 안내를 열어보기만 했지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조립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 수 있게 장전장치가 있고요. 이게 그 단단한 스티로폼 아시죠? 그 과일 담는 스티로폼 같은 약간 부서지는 스티로폼 재질은 아니고 뭔가 단단하고 그리고 질긴 스티로폼 재질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그래서 요 가방 케이스가 있어서 안내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날카로운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티로폼이 특성상 날카로운 거는 그냥 바로 뚫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제품만 피해 주신다면 충격 흡수로는 충분히 좋은 가방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보면은 보이시나요? 야, 이게 생각보다 덩치가 조금 있어요. 네, 저도 짐작은 했었는데 네, 묵직하네요. 구성품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이 본체. 그냥 손으로 들어도 살짝 묵직합니다. 근데 뭐 성인 남자라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 것 같긴 해요. 그 다른 리뷰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거 보면은 아 이거 들고 있기 힘들다 하시는데 물론 여기 카메라 올리고 이제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들고 있으면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잠금 장치들이 있어요. 빨간색 락 보이시죠? 자 이거를 딸깍 풀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락이 있어요. 이거를 딸깍 풀면은 네, 풀리죠. 이렇게 방향을 이쪽을 향하게 놔야지 된다고 해요. 반대로 놔볼까요? 반대로 놓으면 그죠? 가동 범위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잡았을 때 오른손쪽 방향에 이 모터가 향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마저 풀면은 자, 모든 축이 이제 다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가 네, 포커스 팔로우를 감당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줌아웃 그죠? 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줌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잘 걸리적거리니까 일단 다시 걸어놓을게요. 락을.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전원을 안 켜서 불이 들어오진 않지만 여러가지 정보를 표시해주는 네, 그 창이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휠도 있고 버튼도 있고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죠? 여기 이 녹화 버튼도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은 자 조이스틱이 있죠. 방향을 전환하는. 그리고 여전히 어김없이 회사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바로 배터리를 넣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를 보시면은 풀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카메라 렌즈를 받쳐주는 이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도 달려 있습니다. 지지대 겸 손잡이 이렇게 되는 이거는 요 밑에 거치를 하겠죠. 이렇게 돌려서 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듬직하네요. 생긴 것부터.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세 개의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이 안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결선들이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선도 쓸 수 있게 이런 조그만 가방에 준비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줍니다. 그 외 제품은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설명서 등등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추가 액세서리,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크레인 3랩 전용 핸드폰 거치대, 이걸 거치해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핸드폰을 이제 액정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터치도 된다고 해요. 터치로 조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냐, 바로 크레인 3랩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팔로우 포커스입니다. 전동식 팔로우 포커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크레인 3랩 언박싱은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구성품들을 가지고 어떤 카메라를 올릴 거냐, 오늘은 바로 니콘 Z6 이 카메라를 얹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니 바디와 그리고 파나소닉 등등의 바디들이 전자식으로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니콘 Z6 카메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드디어 이제 조립 완성된 지은 크레인 3랩과 그리고 카메라 니콘 Z6입니다. 이거 조립하는데 제가 지금 처음 조립을 해봐서 시행착오가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굉장히 크죠? 그죠? 핸드폰이 이제 앱을 깔아서 카메라 연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 니콘 Z6와는 연동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가 하고 아마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일단은 거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모양이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치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원을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3초간 눌러주면은 전원이 켜지죠? 자,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와, 묵직하네요. 자, 완벽하게 조작이 됩니다. 팔로우 모드를 바꾸면은 이렇게 조작이 되고, 불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락버튼을 누르면 움직이지 않죠? 다시 리턴 주고, 그 밑에 조이스틱 움직여서 이렇게 방향 전환도 할 수 있고요. 네, 잘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드가 더 중요하죠. 그죠? 와, 고마워합니다. 카메라를 켜서 자, 녹화된 영상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순간 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진짜로 운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조만간 네, 다음 주부터 제가 또 다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때 실전에서 이 장비들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께 느낀 점들과 그리고 더욱더 상세한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미빈랩 크레인 3랩 언박싱과 간단한 조작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사용을 해보고 사용 후기에 대해서 남기는 내용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시는 길은 가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